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58도인데 56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58도도 마찬가지고 60도를 쓰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되게 잘 치시거나 아니면 하수관. 가능하면 60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말씀하시네. 어? 스크린은 숏게임과 퍼터. 근데 사실 스크린의 퍼터와 또 필드의 퍼터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옆으로 빼놓고 숏게임 중에 20m 보내는 거, 그 다음에 50m 보내는 거, 이 두 가지만 어떻게 잘 하면 스코어가 잘 나오니까 실제 스크린뿐만이 아니라 필드에서도 스코어가 잘 나오니까요. 그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기계적으로 해야 돼.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둘째치고 아, 세 가지만 해볼게요. 세 가지. 처음엔 뭐냐면 그립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런 식으로 돌려잡는다는 거. 그립을 이 상태에서 그냥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잡는다는 거. 오른손만. 근데 손을 돌려잡으면 이 하늘을 보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장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을 돌려잡으면 이렇게 치면은 클럽이 하늘을 보기가 쉬워요. 클럽 페이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이 손목 쓰지 말라는 거. 이렇게 이 손목을 쓰시면 내가 56도를 들고 쳐도 막 한 62도 정도 치는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목을 쓰면 안 됩니다.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핀 다음에 그대로 잡고 요 새끼 손가락하고 요 네 번째 손가락을 위에다가 딱 얹어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만큼만 해라. 백스윙 한 만큼 피니쉬. 백스윙 한 만큼 피니쉬.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발, 특히 20m 안쪽에서는 왼쪽 발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딱 붙잡고 해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는 뭘 해야 되냐면 스크린 플러스 필드에서 우리가 80대를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80대 초반이거나 싱글이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스윙을 이 지면과 평행한 이 정도까지 백스윙을 해서 치고 나서 여기까지 가는 이 20m 내외를 나가는 이 스윙을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좀 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데 더 올려버리죠. 자기도 모르게 더 올려서 이렇게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스윙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더 올리고 이게 끊어버리면, 이게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끊어버리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휙, 휙, 요거. 그래서 요게 20m 내외를 나가요. 저는 20m를 보고 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여기가 느낌은 이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고 한 45도 정도 찌른다고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똑같습니다. 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50 정도 나가요. 50 정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이렇게 잡고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0m를 보내는 여기에서 들어서 요만큼 치는 샷은 볼을 치고 나서 볼이 런이 있지만 이렇게 들어서 방금 전에 요 쳤던 이 샷은 런이 없습니다. 슉 들어서 탁탁 하고 서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세형 프로가 얘기했던 칙칙이에요. 칙칙이 샷. 우리가 왜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연습과 그 다음에 방금 쳤던 이 연습을 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두 개를 연습을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냥 평지에서 20과 50, 제가 50이라고 얘기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한 40 정도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과 50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치면 무조건 20, 여기서 치면 무조건 50이 간다고 치면 30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중요한 건 볼을 깨끗하게 잘 쳐야 돼요. 볼을 깨끗하게 잘 치려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왼쪽 무릎, 왼쪽 무릎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스윙은 발을 벌리고 해도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발을 모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딱 주고 왼쪽 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쳐버려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가속이. 그래서 항상 가속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속을 휙 이렇게 돌려줘야 제대로 볼이 맞고 그 제대로 맞은 볼이 땅에 떨어지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드의 경우는 필드와 스크린이 완전 다른 거는 필드와 골프존이 좀 다른 건 뭐냐면 그린 주변에서는 필드에서 굴리는 게 완빵이에요. 에? 굴려서 치는 게 완빵인데 골프존에서는 굴리는 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치백런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짧게 나온다고. 오기사님이 잘 치는 볼이 뭐가 있냐면 우리 장재식 프로님. 오기사 입고로 장재식. 아, 감사합니다. 오기사 입고로 장재식 프로님이 잘 치시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로브샷처럼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띄우는 볼을 잘 친단 말이에요. 볼을 왼쪽에다 놓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볼을 평상시 여기다 놓는다고 치면 이 왼쪽에다 놓고 클럽 살짝 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클럽을 더 열고 지나가서 이렇게 치는 볼을 되게 잘 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볼이 많이 뜹니다. 이 볼이 많이 뜨는 이 샷을 거의 즐겨서 치거든요. 근데 내가 스크린에서 이 샷을 즐겨서 치는데 성공률이 좋다 이거야. 뭐 1m 안쪽에 다 붙어서 OK야. 그럼 필드 나가서 되겠지? 그래서 필드에서 이렇게 치워보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어? 볼도 안 맞고 그렇게 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필드에 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 내가 내일 뭐 솔모로 나가니 솔모로 CC를 가는데 아 내일 나가니까 오늘 스크린 한번 쳐봐야 되겠다. 스크린이 딱 좋더니 어이씨 필드 나가면 90대 중후반 치는 사람이 필드를 나갔더니 어 막 70대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아씨 내일 가서 뭐 좀 되겠는데 딱 하고 그래 연습한 게 나온 거지. 필드 1번으로서 나온 거 1번으로 해서 살짝 띄우는 거야. 클럽을 열어서 땅 쳤는데 이런 식으로 치는 거야. 그게 스코어가 안 나. 그러니까 스크린은 재미로 가서 즐기시는 거지 실제 연습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런데 그나마 비슷한 게 뭐냐면 요즘엔 좀 센서가 좋아져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20m, 50m 이 두 개만 연습을 하시면 스크린의 본전을 뽑고도 남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치는 거. 네? 여기서부터 땅 치는데 여기는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자꾸 움직이면 이 발을 뒤로 빼고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50m. 들어서 50m. 몸통으로만 치기. 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스크린은 물론 필드에서도 많이 우리가 스코어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20, 50. 요 둘 중 요 두 개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면 필드 가서 퍽!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마스터를 하셔야 돼. 응?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경우는 제가 58도, 56도를 들고 연습을 했지만 여자분들의 경우는 좀 핸디가 위쪽에 계시다면 거리가 잘 안 나니까 어프로치 정도 연습을 하시든가 내가 거리가 더 안 난다 그러면 피칭 정도로 들고 연습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필드에서 흔히 하는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딱 쳤는데 뒷땅 쳤는데 딱 붙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뒷땅으로 거리 조절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농담삼아. 근데 사실은 필드에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뒷땅 치면 아예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니까 나가는 거지 아예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필드를 우선 나가고 필드에 나가서 뭔가 잘 안 되는 거를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재미로 스크린을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초보들이 하는 얘기가 뭐 와서 막 자랑하는 무슨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 맨날 무슨 얘기 하냐면 아 스크린 치면 언더 쳐요. 그러니까 필드를 안 나가본 초보 골퍼가 연습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월, 6개월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필드 나가기가 좀 그래서 스크린 가서 쳤더니 의외로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처음 봤더니 뭐 80대 치고 막 싱글 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필드가 되게 우스워지는 거지. 나가면 이 정도 치지 않겠냐? 나가면 완전히 그거 되지. 100 넘죠. 네.